부르는 거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? 본인 노래 어디서 들었을 때 제일 감동하셨어요? 이렇게 여쭤보셨는데요. 아, 요즘은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네. 영상 많이 올리시잖아요. 네네. 뭐 축제 같은 데나 행사 네네네. 같은 데서, 맞아요. 예. 외국 팬분들도 약간 어눌한 발음이지만 네. 저희들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불러서 막 영상으로 찍어서 아, 올리고. 아, 본인들이. 네. 그리고 저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냐면 한 3, 4살 정도의 꼬마 애기인데 제 노래 집에 안 갈래를. 꼬마가 집에 안 갈래를. 네. 제가 그 퍼포먼스 할 때 스탠드 마이크 세워놓고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 빗자루를 들고 집에 안 갈래를 부르더라고요. 아니 근데 꼬마가. 하필이면 꼬마가 집에 안 갈래를. 네, 들어가야 돼 아가야. 네, 집에 가야 돼요. 네, 아직은 들어갈 네. 때에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야. 네, 가야 돼.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 바로 가볼까요? 우리 꼬마가 또 따라 부르면 안 네. 되는데. 자, 집에 안 갈래 나비 씨의 라이브입니다. 모른 채 딴청 피지 말어. 그렇게도 눈치가 없어. 그 나이 먹고 얼큰이 먹고 내가 꼭 말해줘야 아는 거니. 우 사실 난 취하지 않았어. 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. 넌 정말 몰라 여자를 몰라. Listen to me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오늘 밤은 같이 있고 싶어. 너 좀 더 알고 싶어. 나 그냥 보내지 마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너도 혹시 나와 사람한테도 이러지. 나이로 치면 아직은 학생이고 난 가끔씩 차비도 아끼는 girl. 오늘이 나이부터 삭비는 거면 내가 사는 나이겐 너 하나뿐인 girl. Girl 너가 지금 하는 말이 장난이면 어떡해. 장난이 아닌 것 같은 건 너의 몸매. 시간은 새벽 2시 시선은 전방 중심은 다른 나에 다루듯이. 너 쉬운 사람 아냐. 너한테만 이러는 거야. 왜 그리 또 내만 모르니. 말로만 사랑함 사귀지 마. 이제 너를 보여줘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
세 살짜리 아이도 삐뚤어진 길로 인도하는 나 오늘 집에 안 갈래. 집에 안 갈래. 이 노래 자, 부를 때 나비 씨의 노래. 나비 너무 섹시해 보여.